사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 것이죠. 참 솔직해요. 예. 네, 정말 뮤즈라는 걸 연기하는 거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부담감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. 그렇죠. 예. 참 자연스럽게 티내지 않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요. 그렇지만 현장에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더라고요. 물론 연기지만 또 영화지만 그런 기운들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연기하니까요. 참 즐거웠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뮤즈를 연기하면서 그 기운을 저도 느끼면서 촬영할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김희애 씨는 이제 성인이 되시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역할과는 조금 다른 역할이었죠? 뭐 저기 한효주 씨 성인이 된 다음에 네? 연기하신 거고요. 저는 이제 40대인데 그 쭉 그 편집된 걸 쭉 보고 연기를 시작했는데요.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. 계속 그 너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그 화면에 쑥 들어가서 마치 제가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혹시 저 영화에 저 아름다운 그림에 누가 되지 않을까 좀 사실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.